저도 사실 처음에는 이런 봉사활동이 처음이어서 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감싸줘야 되는지를 몰라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돌아올 때쯤에 든 생각은 조금 더 많이 안아주고 조금 더 많이 사랑해줄 걸이라는 후회도 들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도 친구들에게 사진을 찍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사진을 이렇게 찍혀본 적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어주고 이제 조그만한 그런 학교라 그래야 되나, 뭐 책도 읽을 수 있고 그런 아이들이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곳도 선물을 했고요. 신발을 못 신고 다녀요, 친구들이. 신발이 없어서 못 신고 다니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일할 때 조금이나마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슬리퍼를 나눠준다든지 그런 조그마한 이벤트를 하고 왔습니다. 네.